안녕하세요. 제 친구 김재민하고 그 오빠 김똥민에 대해서 제보해요. 안녕 재민아, 너 또 게임하니? 응, 안녕. 난 게임 재밌는데 왜? 너도 해봐. 어제 형이 아이템도 줘서 지금 장난하냐? 난 게임 같은 거 싫어해.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아. 안 좋긴. 이것 때문에 사는데 요즘.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재민아, 게임 오래 하면 못 사. 우리랑 같이 매장 가자. 오, 좋아. 매장 가서 포도 핫도그 먹어야지. 안 가. 배 안 고파. 너네 다녀와. 야, 잼민아, 대박. 형 전설 아이템 주었어. 내가 예전에 쓰던 전설 아이템도 줄게. 좋지? 형, 진짜야? 우와, 신난다. 빨리 줘, 빨리 줘. 아, 진짜 고마워. 그것만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알겠어, 이거 줄게. 같이 깨야 하는 퀘스트 있는데 이거 그럼 같이 깨자. 알겠어. 와, 씨, 손 떨려. 잠깐만, 고모한테 전화 왔네. 웬일이지? 여보세요? 고모 안녕하세요? 똥민아, 큰일이다. 긍정병원으로 긍정장례식장으로 어서 오렴. 아빠가 돌아가셨어. 잼민이 데리고 어서 와. 선생님한테도 전달해놨어. 아빠가요? 아,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잼민아, 아빠가 돌아가셨대. 어떡해? 에? 아빠가 갑자기? 왜, 그게 무슨 일이야? 몰라, 우선 가야해. 어? 퀘스트 앞이다.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이것만 빨리 하고 갈까, 그럼? 퀘스트를? 그래. 알겠어. 이것만 마저 끝내고 가자. 잼민아, 똥민아, 전화 받았니?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네 지금 빨리 가방 싸서 장례식장에 가봐야 해. 너희 고모한테 전화 받았어. 네, 선생님, 잠시만요. 응? 빨리 가야 하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어미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사망하신 김영민님 보호자가 되시나요? 네, 제가 영민이 누나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 아니고 김영민님이 현장에서 실족사로 사고 산재처리가 되어 보험비용이 나올 예정인데 직계가족인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현재 사망보험금 수령을 받으려면 가족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인할게요. 앞으로는 제가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것 같군요. 네, 우선 계좌는 아이들에게 들어가겠지만 워낙 어리니 가족분께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군요. 네, 고맙습니다. 아빠가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에이구. 그러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말이 되냐고. 잼민아, 너 지금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해. 아, 그래?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알겠어 형, 금방 따라갈게. 사망보험금이 지난주에 들어왔구나. 아이들이 모르고 있을 텐데 확인 좀 해볼까? 비밀번호가 아이들 출생연도인 1213. 에? 뭐지 이게? 돈이 4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왜 0원이지? 뭐야, 게임 회사에 지출이 왜 있어? 똥민아, 잼민아, 뭐하니? 나와봐라. 네, 고모 오셨어요. 너는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잠을 못 잔 거야? 뭐야? 왜 이러니 얼굴들이 도대체? 아, 게임하느냐고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세요? 이거 설마 너네가 지출한 거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게임 회사에다가 돈을 그렇게 썼어? 아, 그거 현질이야 좋은템 먹는 비밀 열쇠 얻을 수 있어서 그랬어요. 헤, 죄송해요 고모. 근데 좀 더 돈 없나요?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한테 남긴 유일한 돈이야. 내 동생이 아무 소리 못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즉사했는데 너네가 이 돈을 흥청망청 그렇게 허투루 쓰면 되니? 하늘의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죄송해요 고모,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고모,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앞으로 안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네 각오해야 할 거다. 게임 회사에서 전화해서 환불 요청해놨어. 오, 마침 전화 왔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이메일 서류 다 검토해보았고 우선 전체 비용 4천만 원 중에서 일부 비용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한 것이라 그 금액을 제외한 2,800만 원은 저희가 반환 처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아이디 두 개는 삭제 처리해야 할 상황이고요. 네, 다신 아이들이 못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겠어요? 너네 게임 아이디 전부 삭제된다고 하고 그 돈 중 일부는 이미 날라갔어. 너희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했다고 하는구나. 일부 금액 남은 돈으로 그나마 너희 학비 보탤 수 있을 테니 그런 줄 알아. 게임 아이디가 삭제된다고요? 으아악! 안 돼! 내 게임 아이디! 으아! 그렇게 되어 둘은 학교에서 조용히 학교 생활하며 나름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